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어떤 상대방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리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혹은 근황을 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봐요. 언제 나를 잡고 서로의 근황을 전하기로 했어요." 자,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혹은 근황을 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catch up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catch up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은요, 누군가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데 밀린 이야기를 따라잡는 거, 그쵸? 바로 근황을 전하는 게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너 어떻게 지내왔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그걸 바로 catch up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대상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근황을 전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땐 catch up with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것에 이제 근황을 나누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tch up 하고 나서 on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따라잡아야 될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도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근황 이야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밀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좀 근황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안 한번 해볼게요. Let's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럼 Let's 핵심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핵심 동사는 바로, 그쵸, 바로 catch up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근황을 좀 전하기로 해요. Let's catch u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하면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식사 앞에 over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over coffee 라고 얘기를 하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근황을 전하도록 합시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et's catch up over coffee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좀 밀린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나눌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we have to 혹은 we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e need to 핵심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근황을 좀 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핵심 동사 바로 catch up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얼른 이라고 얘기를 해서 soon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야, 이제 우리 빨리 이제 근황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need to catch up soon. 야,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번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직장 동료들과 야, 우리 다음에 한번 이제 근황을 좀 전하기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will 핵심 동사 catch up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간만에 이제 근황 전하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will catch up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이번엔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with you 혹은 with you guys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 이제 조만간 이제 한번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자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음에 later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시작! I'll catch up with you guys later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헤어질 때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밀린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근황 나눠서 정말 즐거웠다 야 라고 상대방과 얘기할 때 이제 헤어질 때 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It was nice meeting you 라고 얘기를 하면 어우,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는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면은요,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을까요? 바로 It was nice catching up with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우, 오랜만에 근황 나눠서 즐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됩니다.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was nice catching up with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야 오랜만에 근황 맞아서 즐거웠다 야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이번은 저는 밀린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이제 따라잡을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catch-up을 써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have a lot of work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to do 라고 얘기를 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라는 표현이면 제가 좀 밀린 일이 많습니다. 따라잡아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tch up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따라잡아야 할 밀린 일이 많습니다 라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이라고도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상대방과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황을 전하다 라는 표현 혹은 무언가를 따라잡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catch up 살펴봤습니다. 우리 상황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브루스 오랜만이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빴거든. 한가해지면 밀린 이야기를 나누자. 그거 좋지.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A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Bruce,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Bruce 야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I've been busy settling into my new job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요즘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엄청 바쁘게 지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핵심 표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한가해지면은 우리 좀 이제 밀린 이야기를 나누자 근황을 좀 전하도록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Let's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Let's catch up when you're free 라고 얘기를 하면 야 한가해지면은 조만간 밀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자 근황을 좀 전하도록 하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더니요 I would love to 아우 그러면 좋지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 바로 catch up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누구와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근황을 전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땐 바로 catch up with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어떠한 것에 관련해서 혹은 어떤 일에 따라잡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catch up on 무엇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근황을 전하다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라는 거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